군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문학 비상 뭐 저번에 이제 1차에서 이전에 했고 한번 이제 2차로 76에서 224 이제 요거 질문인데 횟태가 뭐냐면 이 닭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 쳐놓으면 닭들이 여기에 올라가서 앉아요. 이걸 횟태라고 해요, 횟태. 그럼 여기 올라가서 꺾여 하고 울어요. 이해되세요? 닭장에 이렇게 가로막대로 이렇게 쳐놓으면 여기를 쭈르륵 올라가서 나뭇가지 받듯이 이렇게 딱 잡고 올라가서 딱서 있어요, 닭들이. 그걸 되게 좋아해요. 이걸 뭐라고? 횟대. 저 귀농은 뭐라고? 농촌으로 돌아온 거야, 돌아오고. 귀환한 거야. 그래서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으로 온 사람은 귀농인이라 그래요. 그죠? 그럼 원래 도시에, 농촌에 살던 사람도 있고, 여기서 오는 사람들은 뭐야? 외부 땅에서 오는 거니까 외지지. 그래서 이걸 외지인이라 그래요.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 도시에서 망한 사람들이 IMF 때, IMF 보면 인터내셔널 머니 펀드, 이 국제,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문제가 있을 때 돈을 꿔주는 펀드, 이 단체야. IMF에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돈을 꿔왔어요, 외화를. 그래서 돈을 꺼졌으니까 우리나라 구조조정을 해라. 그래서 IMF 할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왜? 외국환, 외국돈, 외국돈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무도처럼 됐었다고. 외국환 위기 때, 외국돈 때문에 달러가 없어서 보증을 했다고. 그래서 금도 모아 팔고 그랬다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천국지, 천국지를 병풍으로 에워싸고, 천국지. 이게 샘? 계곡? 지? 천국지를 병풍으로. 병풍은 집이 있을 때 보면, 이렇게 사람들 요 벽에다가 이렇게 치는, 뒤에 앉아서, 여기 이부자리 있고, 여기 세워놓은 거 있지요? 이게 병풍이거든요? 이해되세요? 이것처럼 어떤 땅이 있어. 천혜의 땅, 좋은 땅을 좋은 땅인데, 이게 이 하천과 계곡이 있는 땅일 거가 아마. 곡은 이렇게 땅은 요 뒤에는 산이 있고, 여기는 하천이 있고, 여기 땅이죠. 이해되세요? 하천이 있고, 여기는 계곡이 있고. 근데 여기에 에워싸고 물을 가두고 사철물을 대는데, 물을 여기다가 이 하천이 있는데 여기다 물을 딱 가둔 다음에 이렇게 흘러간다고 치면 여기다 땅을 이렇게 물을 대주면 되죠. 그 농사지기 좋은 땅. 사철은 사계절을 말하는 거야, 사철물. 농사질 때 필요한 물을 사철, 사계절 동안 물을 대준다고. 쎄? 위에, 그러니까 뒤에는 산에 있고, 배산, 임수, 물을 끼고. 이게 풍수지리에 좋은 거거든. 됐어요? 자, 이해타산은 이익과 손해. 계산한 거야, 계산. 이해타산적 이렇게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이익과 이해타산적의 그거를 마을 사람들을 풍자함. 됐어요? 공치사는 내가 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스스로. 공치사 하고 있네, 이렇게. 이해되세요? 자기가 잘한 게 있지 않냐 하고 자랑하는 걸 공치사 한다는 거야. 됐어요? 다음에 이게 부채 해결은 빚이에요. 빚을 부채 부담 채무 채권 채무할 때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민이 궐기 대인 데모를 하는 거예요. 궐기는 일어난다 하는 데모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어디서 하냐? 면 소재지에서 면 그럼 읍면동 이렇게 있잖아요. 면이 있는 것, 논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데 있죠. 원소재지에 갔다고. 됐어요? 이게 전형식은 전기문처럼 되었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일대기처럼 얘기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형식 자체가 전형식이라고. 근데 요 전도 있고, 가전차 할때 전형식도 있거든요. 이거는 다음에 또한번더 하고. 자, 그 다음에 유복자는 뭐냐, 유복자. 그러니까 이제 A가 B가 결혼을 했는데, 여기 C를 임신을 했는데, B가 죽었어. C가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유복자 있다.
배 안에 있을 때 태어났다고, 유복자. 그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배 안에 있었다고. 그리고 태어난 사람을 요시를 유복자라 그래. 됐어요, 유복자? 문인들. 문인들은, 글 쓰는 사람들은 문인이라고. 시인, 소설가 이런 사람, 문장. 문장 쓰는 사람, 문인. 시인, 소설가. 유자는 올곧고, 올곧다. 옳고, 그, 곧다. 이거 옳다는 바르다고, 곧고는 정직하다. 곧다, 올곧고. 곧다, 정직하다, 옳다, 맞다. 됐어요? 교술 갈래하고 서사 갈래. 교술하고 서사가 있는데, 서사는, 아, 그 다음에, 서사는 소설이고, 소설. 교술은 뭐 수필 계열이에요. 교훈 있는 서술,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다음에 이제 더, 자세하게. 자, 교육 체계와 관습. 관습은, 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관습이라고. 습관이 오래 지속돼서 사람들 누구나 인정하는 그 방식이 되면 관습. 희화적이네, 희화. 희화냐, 회화냐, 이건? 아, 회화적? 회화는 그림 그리는 것처럼, 그래. 그림 그리는 것처럼 잘 묘사된 회화적. 동시에 결합한 대입법에서 나타난, 대윗법이네. 대육법이 아니라. 대육법은 대표적으로 비유해서 일부로 전체를 부여하는, 전체를 부여하는 제육법. 하나의 특성으로 전체를 보여주는 환육법. 이렇게 있거든요. 대윗법만 한번 찾아보세요. 대윗법. 뭐라고요? 대윗법. 작곡기법도 있고, 이게. 국어 대입법이잖아, 그지? 대입법 여러 가지가 있네. 조그만 대입법. 뭐, 어떤 대입법은 문학 대입법이죠. 백과사전. 대입법. 용어, 문학. 감정의 대입법. 두 가지 상반된 정서가 어울려 감정을 절제하던 효과. 그죠? 여기 보고 싶습니다. 음악에서는 일정한 기법적, 미적 균형 두 개 이상의 선율을 결합한대. 음악에서도 있네요. 두 개의 음악의 선율을 합친다고. 합창처럼. 그죠? 근데 문학에서는 서로 다른 감정이나 주제를 병치시켜. 감정을 두 개를. 어떤 슬픈 거랑, 나는 되게 슬픈데 여기 막 재미있는 옆집에는 막 즐겁게 놀고 있고, 나만 슬프고 그러면 데뷔가 잘 되겠죠, 아파트에서. 그죠? 서로 다른 감정과 주제를 병치시키는, 나란히 놓는 기법을 말한다. 정재용 유리창 원에 나온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두 개를 병치시켜서 나타내야 된다. 그럼 유리창 원. 여기서 보면 이승과 저승의 단절이네요. 그죠? 유리. 유리창은 이중성을 표현해 준다. 됐어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병치돼서, 유리창 안에 따뜻하고 그냥 차갑고. 이해되세요? 안과 박의 구조. 대입법이 뭐라고요? 서로 다른 감정이나 뭐라고요? 주제를 나란히 놓고 표현한다고. 유리창원 대입법. 됐어요? 뭘로 이걸 병치시켰어요? 병치시킨 요게 뭐예요? 요게? 유리창.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서 있는 거죠? 여기 유리창에. 여기는 박, 여기는 안. 이해되세요? 자, 다음에 뭐지? 후덕함은 두터울 후 덕이 있다. 두텁고 덕이 있다. 덕이 많다 하는 거예요, 후덕함. 상념은 상념, 생각상 생각념. 상념, 이념, 개념, 사상, 사색 비슷한 거예요, 생각. 됐어요? 회고적은 뭐라고 했어요?
옛날 걸 돌아보는 거. 옛날 걸 반성하면서 옛날 걸 떠올리는 거. 인정은 인지상정, 사람의 정. 사람의 정. 자, 요 회, 사, 이 관념이 뭐야? 바라볼 관, 생각념, 관념, 이념, 관점, 이, 이념 플러스 관점. 어떤 관점을 바라보는 거. 관점, 이념. 바라보는 방법. 주지적은 지혜가 있는 거, 주지적. 주정적은 감정이 있는 거, 주로 감정이. 이해되세요? 주지는 지식과 지혜, 주정은 감정. 그럼 이건 조금 이성적이죠? 이거는 감성적이죠? 감성, 감정. 됐어요? 철학 사조, 역사의 조, 흐름, 사조라고 해요. 음악 사조, 역사의 조류, 흐름, 조류, 흐름, 역사의 흐름. 됐어요? 자, 악공들은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 악공,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 음악을 연주하는 공, 악공. 파자 놀이는 글자, 파괴한다. 글자를 파괴하는 놀이에요. 한번 해보면, 요게 산의 남자죠? 이거를 파자를 해보면, 입 10명을 먹여 살릴 수는 힘이 있으면, 요두 개를 합치니까, 합쳤죠? 밭에서 힘쓰는 사람, 남자. 이해되세요? 이렇게. 남자가 뭐냐? 그러니까 입 1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요거랑 합치니까, 밭전이자. 밭에서 힘쓰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게 팥자놀이에요. 글자를 잘라서 의미를 붙여갖고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팥자놀이. 됐어요? 자, 옴니버스식은 이렇게 버스가 있다고 쳐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여기 있는 A하고 B하고 C하고 다 각자 달라, 같아. 주인공은 다른데 이 버스가 가는 목적지는 같아, 달라. 주제는 같아. 주제는 같는데 뭐라고요? 주인공도 사건도 다른 거. 이게 옴니버스식. 자, 그럼 피카츄 알아요? 피카츄? 피카레스크식은 여기 주인공 같아야 틀려요. 디오하고 피카츄하고 나오잖아. 주인공은 맨날 같잖아. 주인공 나오고 로켓단 나오고. 주인공과 로켓단은 같은데 여기는 오늘 피카츄의 비밀, 디오의 생일, 그지? 응? 부탁해 라이쭈 뭐 이렇게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는 사건은 다른데 나오는 애들은 똑같죠? 이게 피카레스크 뭐라고요? 피카츄 방식이 아니라 피카레스크 방식. 주제가 다르죠, 이게? 에? 주제는 다른데, 항상 에피소드가 다른데, 등장인물은 똑같아. 주인공하고 등장인물, 로켓단하고 다 똑같아. 피카레스크. 이거는 옴니버스. 됐어요? 옴니버스. 전령. 전령은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 명령을 뭐라고?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명이요 하면서 막 깃발 들고 오죠? 전령. 대꾸, 처벌은 중처벌이에요, 중처벌. 겹쳐서 얘기하는 거, 처벌. 중첩, 겹쳐서. 퐁당퐁당, 이런 것도 처벌죠? 악공은 뭐라고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 악공. 작게는 진사가 되느니라, 이거 어디 나오지? 진사. 원래 이제, 최진사 때, 최진사 때. 하면 그 다음에 과거를 볼때 1차 시험 이게 이 1차 시험 합격하면 생원 이생원 서생원 그 다음에 최진사 그 다음에 둘째는 진사 이생원 최생원 할때 이생원 할때 생원 1차 시험 과거 동네 시험 그 다음에 도 시험 그 다음에 과거 급제하면 여기에서 이제 급제자가 돼가지고 되는데 작게는 진사가 되네요.
간단하게 페이지 써놔야 되는 거야, 다음 거는. 그치? 어, 뭐라고 써 있어? 앞에는. 크게는 문과에 급제하고, 이게 봐, 여기 급제자. 서울에서 보는 3차 시험이야. 크게는. 2차 시험에는 최진사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동네에서 보면, 대전에서 보면, 이거는 뭐라 충청남도 전체 다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 전국이 보고, 이게 급제자. 그 다음에 최진사, 이생원. 그니까 동네에서 학생이라 그래. 학생 부군신이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쓰는 거. 이 학생이 동네에서 공부한 다음에, 1차 시험을 합격하면 생원. 2차 시험 합격하면 최진사, 진사. 3차 시험 합격해야 급자가 되는 거야. 됐어요? 또. 일산 덕분에 높은 음관이 될 수 있느니라. 그럼 일산이면 보통 그 산에다가 조상들을 모시잖아. 네? 조상들이 공이 높으면, 조상의 벼슬이 높으면 음서로 관직을 가져. 추천에 의해서. 그래서 그 음관이라고 한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봐. 음관, 여기 보면, 진사가 나이 서른에 벼슬 하더라도 오히려 늦은 감이 아니라 이름 높은 음관이 될 수 있느니라. 게다가 남인에게 잘만 보이면 큰 고을의 수령 자리는 다른 당성이니 이름 높은 음관. 왜 음관이 음관 될 수 있느니라. 관직으로 그냥 생각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치? 음서의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요 앞에 보면 뭐라고 써 있지? 진사가 나이가 서른에 첫 벼슬을 하더라도 오히려 늦은 것이 아니라 이름 높은 음관이 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서른에 첫 벼슬을 하고 올라간다는 거지, 그지? 음관, 음관. 한번 찾아봐야 돼, 나도 궁금해서. 잠깐만. 고려 시대 공신관원의 자제로 맞죠? 음덕에 의한 벼슬 맞죠? 어? 조상의 덕에 의한 벼슬. 그래서 추천으로 해서는 되는 거고. 또 광한루 겨우 일어나 광한루는 이제 누각이에요. 누각 한번 볼까요? 광한루 그런데 광한루 조선시에 지어진 남원에 있는 황희가 지은 누각 광한루. 황희가 광한루에 광한루를 올렸다 만드는 거네요. 그죠? 됐어요? 네. 널, 광, 한, 루 이렇게 됐네. 됐어요? 네. 어디에 있다고 이게? 춘향이 있는 도시에 있지. 어디에 있다고? 남원시. 남원시. 광한루를 올렸다. 광통루였는데 네, 바뀌었다. 뭐 이렇게. 됐어요? 광한루? 네. 대들보, 대명전 대들보가, 그 대들보는 이렇게 집을 지면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여기다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올리는 거 있죠. 이게 대들보예요. 대들보 됐어요? 대들보. 자, 흰모래 바다의 금자라, 금자라라는 동물의 걸음 느긋하게 간다. 이렇게 가자. 고운 걸음 당력이야. 천천히 단정해서 천천히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누각은 아까 강한루 봤죠? 그런 거를 누각이라고 해요. 강한루 말고 다른 누각들도 많겠죠? 그런 식으로. 목욕재계,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정도만 하면 돼요. 목욕재계. 도련님은 귀공자요. 귀한 공자요. 귀한 사람이요. 방자 불러서 물었어. 방자는 이제 도련님 종이잖아. 방자. 됐어요? 한번 정을 맡긴 연후에, 그런 후에, 맡긴 그런 후에, 이런 뜻이에요. 연후에는. 뭐뭐한 연후에, 공부한 연후에 놀아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하련, 그런 후에, 연후에. 공부한 연후에 놀아라. 이렇게. 이원적 문체는 이제 두 개로 잘렸대. 문체 자체가. 이원적이면. 일원적이는 하나, 한 종류고. 이원적은 두 개고. 다원적은 여러 각도로 하는 거고. 다원적. 그럼 일원론은 하나로 기준으로 하는 거고. 이원론은 두 개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뜻이에요. 다원론은 어? 다원화 시대, 다원론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하는 거고. 송죽은 소나무와 대나무, 소나무 송, 대나무 죽, 송죽, 울타리, 울창, 울창하다. 괄시한다는 건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 너 나 괄시하냐, 무시하냐, 이렇게. 됐어요? 자, 대합실은 여기나 이런 데서 대기하는 거예요. 같이 합쳐서 대기하는 거예요, 대합실. 여기나 뭐 터미널 같은 데 대합실 있죠, 대기하는데. 제적처분은 이렇게 학적부가 있어야 돼요. 여기 무슨 누구, 누구나 학교, 학교에 학적부 학생 이렇게 명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명하는 거예요. 그게 제적처분이에요. 시위하다가 잘린 거야, 학교에서. 삶의 이력, 이력, 내력, 이력서. 어떻게 재느냐고, 이력, 내력, 역사. 이력서 된다 그러죠. 그 이력하고 똑같아요. 자기 경력 이런 거 쓰는 거죠. 하수인. 권력의 하수인. 아래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은 하수인. 아래에서 쫄병 노릇하는 사람, 하수인. 무실력행. 한자도 찾아봅시다. 무실력행. 무실력행. 이거는 무할 때는 무실력행. 실제 힘으로 써서 행하라 이런 거네요. 오케이. 무실이란 실을 힘쓴다. 힘쓴다. 임무로. 임무할 때 실제 힘을 쓴다. 실은 진실, 성실, 거짓 없는 것이네. 역행은 힘주어 행하라 이런 거네요. 이해되세요? 무실력행. 누가 얘기했어요? 진실무망하고 성에 대해서 이부만 아니라 성이 정약용 실학자들. 안창호에 대해서, 안창호가 무실력행 얘기했는데. 대성학교 청년학우의 흥사단 등을 통하여 사상을 보급했네. 그죠? 무실력행. 실천공행. 됐어요? 네. 안창호가 무실력행으로 했어요. 그럼 뭐라고요? 실제로 임무를 힘쓰어 행하라 하는 거네. 그죠? 참됨을 행하라. 그렇습니다. 무실력해. 세파는 세상의 파도, 세상의 물결, 세상의 파장, 세상 일, 이런 거고. 특질은 특별한 성질. 특별한 성질. 그죠? 네. 공동으로 쓰는 동아시아의 공동 문장 언어, 뭐, 공동 문어, 뭐, 이렇게 되겠네. 글쎄요. 그 다음에 향찰, 이두, 구결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향찰, 이두, 구결. 여기 있죠. 향찰, 이두, 구결의 차이. 이렇게 보면 향찰은 뭐예요? 이렇게 한자 음글로 썼어. 전문장을. 됐어요? 네, 요 이두는 뭐예요? 한문 해독의 보조수도로 명사, 부사, 접리사상 특수법으로 인명지명 관문서로 증서에 사용했다, 전자로 쓰였다, 이렇게 세려서 쭈루룩 나오는데 요거 뭐라고요? 이거? 조사 이런 거를 한자로 썼네요, 그죠? 이것도 이거는 뭐라고요? 한자 음하고 해석을 전문장으로 썼죠. 구결은 학상 독성에서 토를 달랐어. 이렇게 토 썼기 중간 중간에. 이게 그래서 잠깐만, 향찰, 이두, 구결 이게 조금씩 달라요. 신라 시대 때 이렇게 쓰던 거 한자를 다 쳤는데 한국말 구조로 이건 쭉 쓴 거고, 요거는 뭐라고요? 한문 해독하기 위해서 명사, 부사, 점사, 표기법, 인명지명 증서를 사용하는 거고, 해독 요거를 뭐의 로로도 이렇게. 구결은 토로 쓰는 거고, 이게 조금씩 차이 나는데 요거를 설명해 준 게 유튜브에 있어요, 제가. 동화샘 향찰 이두 구결 치면 더 자세히 나와요. 그거 설명한 거 한번 더 주세요. 보고 싶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향찰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두 구결은 조선시대 때 향찰 이두처럼 한자를 빌려 쓴 거 맞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다음에 혹격조사. 혹격조사는 뭐예요? 붙이는 거. 누구 누구 야, 누구 아 이렇게.
누구누구 야 여기 호격 주세요. 호출하는 자격인. 주어 밑에는 주어 영수가 하면 주격 조사죠. 이런 것처럼 폭격 조사예요. 의구심은 의혹, 의심. 굿자는 빼용. 의구심, 의심, 의구심. 행상은 장사, 다니면서 장사하는 걸 행상이라고요. 다니면서 장사하는 거. 고찜 장수를 하던 것 같습니다. 사구치 한역시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렇게 네 글자로 쓰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요거를 한자를 번역한 거 있어요. 글자로. 니마 그물을 건너주마오.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요거를 한역시라고 해요. 한역시. 한자를 번역한 거. 원래는 여기에 뭐라고요? 당내공화, 당내공화, 타하이사. 뭐,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번역한 거. 공무도화가가 한역시. 한글로, 요거 한글로, 한자를 번역한 시. 문헌상은, 책이나 자료. 문장이나 문장. 문장에 있는 책이나 옛날에 있는 자료. 뭐, 서적도 되고, 그림도 되고, 문헌. 과도기. 과도기는 A에서 이 B로 통과하는 길이에요. 통과하는 길. 요기가 아니고 과도기에요. 통과하는 도길의 기간. 통과하는 길의 기간, 요 기간. A에서 B로 변할 때의 기간. 낙향은 떨어질 낙인데, 원래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간다. 돌아가고 내려간다. 그래서 내려간다고 그래요. 올라간다고 안 하고. 고향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정치는 감정과 채취, 느낌. 육판서는, 육조판서라고 그래서, 육판서는 이호예병형공을 말하게. 이호예. 병형공. 육조 방서도 있어요. 판서는, 이건 2조 판서, 이렇게 되죠. 2호 예병 형공. 왕 밑에 이게 육조 판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있고, 그 밑에 육조 판서 있죠. 이렇게 여섯 명. 이해되세요? 이게 장관이야, 장관. 근데 원님 밑에 여기에 육방관속이 있어. 2호 예병 형공. 이해되세요? 사또 원님 수령 밑에 이렇게 육방관속이 있다고. 여기는 이방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조판서 이렇게 하고. 됐어요? 이방은 관리를 잡아요. 뭐라고요? 관리. 호방은 지포니까 집에서 세금을 걷어요. 뭐라고요? 세금. 예방은 예식. 병방은 병사. 형방은 형벌. 공방은 공사예요. 됐어요? 육조판서, 퇴로재상, 퇴직한 재상. 요거로, 요거 하면, 이거, 여기는 거의 장관이죠? 네. 장관을 퇴직한 늙은 재상. 장관이 이제 늙어서 고향에 내려오면 퇴로재상이라고. 됐어요? 저 재담꾼 하면 재미있는 이야기, 재주 있는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재담. 양만의 무지. 그러면 알지 못하는 무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무식하다. 무지하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